안녕하세요, 빅맨입니다. 맥 컴퓨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계정으로 공유된 폴더에 접근하기 위해 메일 주소와 온라인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맥 컴퓨터뿐만 아니라 윈도우 컴퓨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빅맨 역시 최근 이 문제가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. 문제가 발생한 윈도우 컴퓨터에서 로컬 계정을 생성하고 이 계정으로 윈도우 컴퓨터 또는 맥 컴퓨터에서 공유 컴퓨터에 접근할 때는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맥 컴퓨터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.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대략 유추를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계정이 연결된 윈도우에 로그인할 때는 핀 암호로 인정을 받는데 공유 컴퓨터에 접근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계정의 암호로 접근을 하다 보니 요청한 암호와 핀 암호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. 물론 온라인 계정을 핀 암호로 로그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조건일 경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두 대의 윈도우 컴퓨터에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계정을 사용하고 윈도우 버전 역시 동일하게 업데이트된 상태라도 한 대는 문제없이 온라인 계정으로 공유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런 점을 기억해 두시고 유사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행히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. 윈도우 로그인 시 핀 암호가 아닌 온라인 계정의 암호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온라인 계정의 암호로 로그인할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윈도우 11의 경우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설정을 클릭합니다. 사이드바에서 계정, 로그인 옵션, 추가 설정에서 보안을 강화하려면 이 장치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윈도우 헬로 로그인만 허용함 기능을 꺼줍니다. 윈도우 10의 경우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설정을 클릭합니다. 메뉴 중 계정, 로그인 옵션에서 보안을 강화하려면 이 장치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윈도우 헬로 로그인만 허용함 기능을 꺼줍니다. 이제 윈도우를 재부팅합니다. 윈도우 10, 윈도우 11 로그인 화면에 보시면 로그인 옵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로그인 옵션을 클릭한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비밀번호를 클릭합니다. 클릭과 동시에 핀 입력 필드가 암호 입력 필드로 변경이 되죠.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. 로그인 완료 후 맥 컴퓨터에서 윈도우 공유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계정과 암호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. 이전과 달리 공유 컴퓨터에 접근이 가능하고 공유 폴더 접근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번만 로그인하고 테스트까지 완료하셨다면 변경했던 로그인 옵션은 돌려놓고 이전처럼 핀 로그인을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공유된 윈도우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상 빅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